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하더라도 불안해서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주의 핵심 선두에 있었던 미국의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술주들과 그리고 테슬라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도 아침에 올라도 오후에 떨어질지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미디어나 리포트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와 기술주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최근 들어서 미디어에 다시 한번 이제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7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가 너무나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트위터에 트윗을 통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윗 이후에 30분 동안 테슬라가 한 76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2% 급락을 하면서 717달러까지 내려갔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분할 전의 가격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테슬라는 2,500불 근처까지 갔었죠. 뭐 그때도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아, 그때 당시에 앨런 머스크가 비싸다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다시 한번 가끔씩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로 얘기가 되고 있는 정말 저세상으로 가는 주가를 보여준 이 테슬라의 주가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콜옵션 매수와 관련된 얘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소프트뱅크가 콜옵션 매수를 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올해 2월 20일 날 불어택이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때 당시에 두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게 되면 플러그 파워라고 하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이 정말 끝으로 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우주선 관련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 A와 같은 스페이스 X와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항공과 관련된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이 당시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상승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지금 나는 보통주를 사고,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또 하나 콜 매수에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흐름을 이끌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이트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른바 스마트머니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격적인 상승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테슬라와 앨런이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기 전에부터 난 이미 콜 매수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적극적인 콜 매수, 콜옵션 매수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엔비디아라든가 AMD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이두 종목 외에도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는 게 그때 당시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 얘기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소프트뱅크의 콜 매수와 콜옵션 매수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흐름들 한번 볼게요. 콜옵션 매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확실히 테슬라도 2, 3월 달에 가장 많은 콜 매수가 들어갔던 것이 보이고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주식 분할 이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매수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됐다는 게 지금 현재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옵션 시장과 파생 시장에 대한 거래 규모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얘기는 예전에 좀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미국의 옵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시장의 거래 규모와 거의 비슷해지면서 여기도 이쪽 부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생기는 파생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게 또 미국 시장의 특징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옵션 쪽에서의 너무나 큰 이 낙관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의 최근 들어서 변동성의 하나의 요인의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요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테슬라의 경쟁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유럽 시장에서 말입니다.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금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은 그 매출의 규모가 매출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유럽차라든가 여기 보면 현대나 기아도 있네요. 전기차와 관련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것을 뭐 이렇게 뭐 테슬라가 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경쟁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것은 경쟁하지 말라고 독점하라라는 부분에서는 좀 테슬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변동성과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쪽에서 얘기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테크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는 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테슬라와 팡의 차이점을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실질적인 모멘텀을 테크주만큼 가져가진 못했다. 테슬라가. 그리고 또 하나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다. 또 하나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팡 기업들보다도 주가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주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이건 좀 블룸버그에서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런 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테크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로 보면 안 된다. 자동차 기술주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긍정적인 얘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보고 이러는데요.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특히 테슬라에 대한 공방전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테슬라는 앞서서 말씀드린 빅테크주에 대해서 뭐 옵션 시장이 됐던 지금 현물 시장에서 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요즘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포트노이입니다. 포트노이의 최근 들어서 행보를 보니까요. 8월 중순에 보니까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두 사람을 불러서 암호화 화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얘기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9월 초반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오히려 이쪽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을 찾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왜 비트코인이 올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풀렸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콜매수를 통해서 조금 더 이 극대화 작업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8월에 소프트뱅크의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흐름을 보니까 테슬라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7위 정도 되고요. 그 전에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어도비라든가 넷플릭스 뭐 다양한 성장주, 확실히 성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게 된다면 굳이 테슬라만 가지고 콜옵션 매수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은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적인 뭐라 그럴까요? 지금 테슬라의 급등에 대한 이유는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상승의 이유는 급등의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2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콜옵션 매수와 보통주,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통해서 이익 극대화 작업을 했었던 두 종목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 파워, 이건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가 상당히 높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제가 읽었던 리포트 중에 미래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가까운 미래에서 가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모빌리티 쪽에서의 움직임, 관련주로서 더 가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수소차도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여기도 흔들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난 2월보다도 더 많은 흐름이 나왔고요. 오히려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이라 여기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은 2020년 2월과 3월 달에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쨌든 성장 스토리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호도는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테크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증시에 시가총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돌아가면서 오르면서 우리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CLSA 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소폭 올리는 그런 모습도 이익의 질이 계속 향상되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올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시장 변동성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변동성에 주의하라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그동안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이들 관련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조금은 지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금이 제한되었던 어쨌든 그 흐름이 되었던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안이 어딘가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종종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테크주라든가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중심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변동성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IPO와 관련된 신규 상장주가 됐든지요, 가치주가 됐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나타나도 뭐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흐름에서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계속 마련해 놓고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앵커 리포트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